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지금 아담의 경우에 보면은 이 글자가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복사를 했어. 요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은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K16부터 M21까지가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K16에서 M21 여기죠, 그죠? 이게 정확히 레인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을 보게 되면은 조금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K17에서 M22로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 체험하면서 한 칸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대 주수적인 주수도, 그러니까 L24에서 25로 바뀌면서 L24에서 L25로 바뀌면서 K16에서 M21이 K17에서 M22로 바뀐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보면 24, 25, 26 다 바뀌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니까 요것을 주소를 절대 주소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절대 주소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줘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렌즈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 체험 하더라도 물론 가분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보면은 복사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절대 표시, 절대 표시, 절대 표시가 들어가서 밑에 있는 것도 그대로 요 레인지 범위는 어떤 경우에도 L은 계속해서 바뀌지만은 레인지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반이 한 반밖에 없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반이 여러 반이란 말이에요. 1반부터 해서 뭐 10반까지 있다. 전교생들을 다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을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반이고 또 추가해서 2반 또 추가해서 3반. 자, 이 경우에 지금 그러면 이제 얘들이 1반으로 가는 거죠. 잘라서 1반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자, 2반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2반도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2반에는 물론 이제 다르겠죠.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맨. 2반에는 슈퍼맨과 그리고 뭐 배트맨도 있고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맨도 있고. 그죠? 점수도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67점, 배트맨은 89점,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15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복사해서 원래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열어서 보면 자동으로 여기에 테스트 시트 명이 새로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따로 떼서 보면은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자, 보다시피 여기 앞에 우리가 레인지는 절대값 지정해 준 게 그대로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시트 이름이 딱 붙어 있죠. 이게 테스트 1 시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져왔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넣더라도. 마찬가지 슈퍼맨과 배트맨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보시면은 요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가 새로 어디서 가져왔다는 걸 적어주지 않더라도 이 레인지가 테스트라고 하는 시트에 있는 레인지 K16부터 M21까지 그것도 절대값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리고 레인지를 한 번만 지정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복사해서 다른 거 1반, 2반, 3반 또 슈퍼맨 말고 또 다른 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누구를 할까요? 이번에는 나쁜 이벌, 닥트 이벌, 닥트 이벌도 있고 그리고 조카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 누가 있죠? 뭐 MB도 있고 이렇게 합시다. 그럴 경우에 점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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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자동으로 다 바뀌고 있죠. 자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서 테스트 시트에 어느 시트에 무엇이고 리턴 값이 무엇인가가 다 자동으로 생성되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이 1반, 2반, 3반 이렇게 쭉 뭐 10반이든 20반이든 계속해서 쭉 늘어난다 하더라도 다 한 번만 만들어 놓은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